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러시아 에바와 네팔 수잔이 함께하는 국제 없는 토론. 네, 에바 씨, 수잔 씨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작 멘트를 한동안 네. 전세가 네. 역전된 우리 에바 씨가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살짝 듭니다. 왜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수잔 씨가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만 한다는 아. 시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정말 시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런가요? 하셨나요? 네. 괜찮게 던졌는데요. 네. 아까도 너무... 되게 장난 아니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엄청났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 안 되지. 되게 멋있었어. 이러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아,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되게 고마웠죠. 팬으로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한국 야구를 좋아하게 되셨어요? 학교 시절 때부터요. 대학교 정말? 다닐 때부터. 네. 아예 몰랐던 스포츠였는데. 네.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술 먹이면서 이렇게, 야, 이거 봐봐. 이거 틀어줘요. 이러잖아요. 네. TV 보면서 그러다가, 뭐, 왜. 계속 보다가 뭐 동네까지 왔는데 동네 친구들도 다 롯데 팬이었고요. 그래서 자주 부산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잔 씨가 지난 주말에 그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렸던 롯데 홈 경기에서 시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클래식 시리즈였습니다. 심지어 그날 롯데가 이겼죠? 이겼습니다. 승리의 요정까지 되셨네요. 완전 완벽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 근데 네. 제가 야구를 진짜 모르거든요. 진짜 얄못인데 SNS에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요. 수정 오빠. 아니. 그거를 진짜 여러 너무 각도에서. 네. 아니, 근데 올릴만 해요. 야구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사람도 많았고. 네, 시구라는 건 사실 정말 공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 막 아이돌 언니들 막 연습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던지는 것도 아니요 딱 가서 10분만 했어요 거기서 너무 잘 던지시던데요? 바로 던졌어요. 연습도 없이 연습을 안 했어요. 진짜. 약간의 자랑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니래. 약간.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두 분의 이름을 바꿔서 어디 잘하나 보자. 이것도 네. 수구처럼 잘하나 보자. 알겠어요. 연습 없이 잘할 거야. 내가.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오늘은 네팔에서 온 수잔, 러시아에서 온 에바 씨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두 분께 궁금한 점도 좋고요. 방송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두 분이 오니까 라디오 시청자 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만나봐야 할 분이 있죠. 네. 뉴스 오빠 장원석 아나운서로부터 오늘의 주제 들어봅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세만시의 뉴스 오빠 장원석입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시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은 시청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엔지니어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범행 당시 45구경 권총 두 자루를 들고 시청 건물 3개 층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범인은 중범죄 전과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150번째 총기 사고였고요. 올해 발생한 총격 사건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매번 반복이라도 되듯이 총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를 자유롭게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개인의 총기 소지 허용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수잔 씨, 에바 씨와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들려드렸습니다. 와우.
올해가 시작되고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6개월째인데 벌써 150번째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났다는 겁니다. 네. 미국 총기 사건 감시 단체에 따르면 올해 총기 사건으로 무려 5,764명이 숨졌고요. 11,060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통계에 나온 걸 보면 미국인 10만 명당 12명이 총기로 사망했고 매년 3만 3천 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정말 네,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3만 3천 명이면 진짜. 너무 네. 많은 숫자죠.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심각하죠. 이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사실 매번 이런 논란이 반복이 됩니다. 개인의 총기 소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그 면허,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면허를 따면 가능해요, 소유가. 아, 러시아는 네. 총기 소지가 가능하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면허를 따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를 다 잘 지켜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워낙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불법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런 게 많아서 그리고 또 뭐 면허 없이 그냥 소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네.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기 방어용으로도 이거를 좀 근데 왜 필요하다라는 거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왜요? 그냥 일단 근데 가지고 있으면 이걸 쓰지 않아도 뭔가 아니, 그러니까 든든할 것 같아요. 왜요? 모르겠어. 정말 완전 푸틴의 딸 같아요. 너무 무섭게. 왜? 아니, 자기 방어한다고 저걸 아니, 가지고 있을 일단 거라고. 일단 저희는 면허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은 하나?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면허 받기가 불가능,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 네. 그러면 비율적으로 얼마나 러시아 국민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주변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일단 주변 제 주변에는 소지를 한 사람이 없고요. 에바 씨가 가지고 있어요? 저요? 네. 여기서 아니요 저도 없고요. 네. 보통은 사냥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고 네. 그거를 또 면허를 받고 나서 5년 동안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돼서 그게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막 계속 무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네. 근데 방금 에바 씨가 네네네.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특정 용도로 한다면 네. 개인 총기 소재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취지로.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교육 과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아무튼 그 학교에서 교육 받아요? 과정을 아니 교육 그 면허를 따로. 받으려면 따로 그 교육 과정을 거쳐야지 그런 뭐 교육 과정 뭐 수료증 같은 거를 받고 네. 그다음에 뭐 신체 검사, 정신 검사, 마약 검사 이런 걸 다 받고 나서 네, 그런 서류를 다 준비를 해야지만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면허를 받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긴 굉장히 합니다. 네. 근데 수잔 씨는 방금 계속 왜 그걸 가져야 되는데? 되게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 저는 아예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로 됐으면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솔직히 뭐 법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막 계속 뭐 개선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네. 또 뭐 제작하는 쪽에서도 뭐 차동 그 뭐죠 총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는 걸로 또 각자로 만들어서 또 팔기 시작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도 이게 법을 만들어줘도 그거를 그냥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끔만 이제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개인이 그렇게까지 뭐 필요한 물건은 아닌데 왜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반대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아예 이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닌데 당연히 금지되면은 좋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금지되면 오히려 더 불법으로 그걸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쓸만한 거 뭐 경찰이나 뭐 군인들이나 이분들은 쓰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개인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막
그리고 이런 저런 뭐 절차도 지나가고 막 또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불안한 거죠. 제가 있다라는 것이 더 불안한 거예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는 근데 경찰을 불러도 그렇게 빨리 나를 살리러 올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좀 바꿔야 되는 생각이기는 하고, 그건 네. 뭐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근데 사회가 안전하면 그쵸? 굳이 가질 필요는 없긴 그쵸? 해요. 네.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사회 자체가 좀.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워낙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네. 그게 뭐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좀 위험하거든요. 밤에도 돌아다니기도 위험하고. 어떤 면에서 위험한가요, 러시아?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술 먹고 이상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하다고 해서 그러면 뭐 총을 보여주고 겁을 줄 거라 주는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총이 있다고 해서 그걸 꼭 쓴다는 건 아니죠.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쓸 수 없다라는 보장은 누가 해주냐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아. 필요할 때만 이걸 이게, 사용할 수 있게.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되게 토론 최초로 해보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총기 소지 규제에 분열. 대해서 찬반의 딱 정확한 모습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딱 그 목적으로만 쓰면 사실 큰 문제가 그쵸.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총기 소지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굳이 총기로만 그쵸.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유튜브 댓글창으로 김현님께서도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요즘 이런 총기 사건이 잔뜩 걸 볼 때마다 한국이 총기 소지 자유국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말이었죠. 총기 소지를 할 수가 없죠. 네. 네, 법적으로. 그런데 요즘 이렇게 워낙 한국 내에서도 정말 묻지마 범죄라고 해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와 여기서 총기 규제까지 총기를 소지하는 것까지 가능해진다면 그렇죠. 그게 더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지 않을까 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건에서 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만 해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학교에서 졸업생이 총격을 가해서 학생과 교직원 17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학교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한 채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학교 교사들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플로리다 그 하원을 통과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런 총을 쏘는 약간 일종의 테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이 만약에 발생하면 교사들이 이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러시아 학교에는 그런 경비들이 이제 경비 아저씨들께서 그런 뭐 특수 부대 출신이나 그런 분들께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서도 이렇게 총을 들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봉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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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이제 소지를 한 채 그 학교 밑에를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총기 그런 거를 하니까 그게 좀 진짜 근데 이거는 참 네. 어떻게 대비를 네, 방금 에바 씨가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총기를 소지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물 검사, 심리 평가를 하고 맞아요. 뭐 144시간 정도의 교육도 완료를 해야 되고요. 총기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전 훈련까지 받은 경우에만 한해서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됐긴 했어요. 아니 근데 그 그쵸. 자체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선생님들인데 군사 시설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왜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경찰 뭐 군인처럼 뭐 네. 아니 어떻게 교육 과정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 우리는 뭐 우리 학교도 옛날에는 그런 뭐 자연 재앙이나 이런 거 났을 때는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수업을 하는데 소방 훈련 그쵸 이런 지금 거잖아. 와서 뭐 어떻게 대비일까? 총 갖고 오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는 것도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법들이 왜 학교까지 그렇게 와서 난리를 난리치고 그렇게 하냐에 저는 조금
싶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네. 자체가 총기 규제를 너무 느슨하고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게 본질이지. 그렇죠.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까지 이런 교육을 그쵸.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선생님들까지 뭐 이렇게 소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총 대신 총 이러면서 그러면 선생님들도 총을 주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합법화되면서 더 자유롭게 그냥 총기를 소지하게 되는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그거 법 자체가 좀 엄격해요. 그래서 받기가 워낙 어려워서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진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미국은 약간 봤으면 그냥 상식인 것 같아요. 그 상식적인 그런 부적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리고 네. 미국은 또 주마다 법이 다른 그렇죠.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걸 지시했냐면 좀 학생들에게 투명 가방을 지급하고 그 가방을 들고 다니라고 했다. 비닐봉지 다를 들고 다니라는 건가요?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학생 인권 문제도 좀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죠.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것보다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그 저희도 저희는 일부 학교에서 그 1층에서 그 확인을 해요. 네. 그 가방 열어봐라. 우리도 이런 문제. 그렇게 확인을 할 그런 거는 가능한 것 같아. 투명 가방까지는 좀. 그러니까요. 요즘 말로 에바지 않나. 요즘요.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그 미 넥스트 운동이라는 네. 게 SNS를 통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건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도 어른들이 아무런 대응책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미 넥스트 다음은 내 차례인가요? 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시위가 학생들 중심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네. 그 퍼져나갈 만해요. 진짜. 어차피 정말로 제가 뭐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세미 자동 뭐 총으로 그냥 아예 와서 날라버리면 누군가 어떻게든 맞을지도 그치. 모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냥 제가 학교라는 것도 솔직히 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교육하러 가는 곳인데 이런 데에서도 공포증이 느끼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진짜. 집에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한번 가고 싶은데 이제 못 가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정신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근데 진짜 문제 같은 게 저는 이제 최근에 미국 드라마에서도 이거를 이제 어떤 청년이 그냥 총에 맞아가지고 그 청년 이제 그 동생 여동생이 타임머신을 이제 만들어서 시간을 이제 돌려서 이걸 좀 막아보겠다 아무튼 그런 소재로 드라마까지 나올 정도면은 솔직히 이 총기 맞아요.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정말로 네팔에 있는 제 선배도 이렇게 미국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네. 가스스테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 때문에 진짜? 네. 그렇게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예 뭐 미국에 이제 정말로 기회를 있는 나라라고 해서 보내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까지 나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무슨 드림인지 정말. 그렇죠.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에바 씨와 함께 미국의 총기 규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유난히 유난히 화났는데 열기가 내려가지고 있으실까요? 열기를 일단 한번 식히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노래를 듣습니다. 네. 오늘은 수잔 씨가 노래를 골라오셨죠? 네. 어떤 노래인가요? 약간 잔잔한 노래인데요. 타이틀도 그분인가요? 멜로우입니다. 아, 멜로우. 네. 로히트라는 친구가 만드는 곡인데요. 네. 네팔곡이에요. 네팔곡입니다. 네. 네. 근데 노래를 듣기 전에 저희가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요? 생각 못하셨죠? 뭐죠 이거? 퀴즈요? 이런 게 있었어요? 두 분의 원고에는 이 퀴즈가 없습니다. 뭐야? 저희... 자, 잘 들어주세요. 깔아놓은 판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들어주세요. 네. 버지니아에 있는 범죄예방연구센터에서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집단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높은 나라? 네. 보기를 드릴까요? 네. 아, 보기가 있어요. 네. 1번 세르비아, 2번 프랑스, 3번 노르웨이, 4번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자, 4번. 100만 명당 집단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저는 프랑스일 것 같아요. 세르비아,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입니다. 미국. 청취자 여러분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0945번이나 떨려.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두 분 정답을 고민해보시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휴대폰으로 검색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수잔 씨가 추천해준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와줘 네 몸으로 돌아가니 무대에 올리버리지 마요. 네, 수잔 씨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제목은 멜로우고요. 멜로우. 가수 이름이 뭔가요? 가수 이름은 두 명인데요. 네. 로힛 샤키아랑 사전 바이디아라는 사람인데요. 사전? 네. 사전. 사전. 근데 잔잔하면서 굉장히 트렌디하네요. 네, 맞아요. 노래가. 요새 되게 진짜. 인기 많은 노래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약간 트로이 시반 이런 느낌. 맞아요. 네.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 두 분의 이 뜨거운 토론만큼 게시판도 난리가 났습니다. 뜨거, 뜨거, 핫. 뜨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991번님, 총기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9676번님, 우리 에바 대사님께서 오늘은 대사관이 아니라 YTN 공익 광고에 목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폭염 주의하세요. 물, 휴식,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그늘인가? 그늘입니다. 그늘. 네, 귀엽다고. 그늘. 네. 5090번님, 수선화보다 수잔화, 에바라기보다 에바라기. 야, 이거 창의력이 대단하십니다. 이거 에바라기 내가 적어놓을 것이야. 수잔화와 에바라기, 그대들은 세만씨의 꽃들. 이라고 보내주셨고, 아까 저희가 내드린 그 퀴즈 정답에 대해서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뭘까? 뭐 노르웨이, 세르비아 많이 골라주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7558번님, 6154번님, 4493번님. 작가님도 포커페이스 거기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마지막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저는 미국. 저는 그냥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있어요? 맞추시는 분께는 목소리가 저희가 급 올라가시는데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사비로 커피를 사드립니다. 네. 못 맞추시면 다음 방송 때 사드리겠나요? 뭐 하실까요? 뭐 할까요? 아, 예전에 한번 뭐 하셨죠? 저희 다니엘과 럭키 씨가 한번 퀴즈를 럭키 씨가 틀려가지고 아, 또 럭키 식당에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노래를 한 소절 하셨어요. 네. 그 정도는 뭐. 그러면 못 맞추시는 분들께는 노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춤이요? 와, 작가님. 작가님.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총기 사건으로 인한 100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모르겠어. 3번 노르웨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노르웨이도 생각했었는데 세르비아는 뭔가 아닌 것 같았어. 세르비아 너무 생뚱맞았어 얘는 진짜. 노르웨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가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2011년에 극우 테러리스트에 의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67명의 청년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아닌 총 사망자 수를 봤을 때 노르웨이가 불명예를 안게 된 거고요. 2위가 세르비아, 3위가 프랑스. 역시 그래, 미국은. 미국은 11위였습니다. 아하. 네.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아, 어떡해. 근데 대부분 다들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프랑스가 좀 테러 사건이 많아가지고 저는 프랑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집단 총기 사건이라고 하시니까. 노르웨이. 자, 그러면
러시아는 일단 제한이 좀 엄격하긴 하지만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네. 네팔은 아예 안 되는 거죠? 네팔은 금지입니다. 아. 네, 금지인데, 근데 뭐 경찰이나, 그 다음 뭐 암드 플리스 포스라고 해서 따로 네. 만들어지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군인들만 쓸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은퇴하시고 나서도 정말로 그런, 그 뭐죠, 이제 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때는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인은 안 되고요. 아, 네.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 그 AK-47 그 총 네, 있잖아요. 네. 반자동총이지. 네네네. 네. 그 총을 이제 만드신 분이 러시아 분인데 맞아요. 그분께서 이제 그걸 개발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싸움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 총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곳에 쓰이는 것 같아서 맞아. 안타깝습니다. 네. 네. 뭐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국가가 뭐 스위스도 있고 뉴질랜드도 네, 있고 맞아요. 브라질도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총기 소지가 가능하지만 이 총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그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실 이게 찬반 논란이 늘 끝나지 않는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더더욱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총기 규제. 네. 끝으로 두 분께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나왔지만은 네. 총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장난감이 아니다. 그죠? 아니, 정말로 이게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용도가 있고, 그거를 근데 개인으로서는 뭐 이렇게 좀, 금지하게 그냥 아예 안 썼으면은 좋고, 그거는 평화롭게 뭐 우리가 대화로서만 이렇게 해결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걸 겁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사람들도 되게 많이 죽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예, 뭐 법이라든지 뭐 어떤 좋은 대체로서 이런 거를 좀 없앴으면은 그 숫자 아까 보이는 것도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뭐 금지시켜도 합법화해도 어쨌든 총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어떤 통로로든 이걸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도 법으로 아무리 막아도 법으로 허용을 해도 쓰는 사람 자체는 내 손에 있을 때 제가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쓰는 것 자체를 네. 판단을 제대로 하고 정말 이거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이걸 잘 판단을 해서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거를 해야지 진짜 그런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네. 네. 오늘 두 분과 토론해봤고요. 그리고 두 분 다 퀴즈 정답을 맞추지 못하셨으니 아 노르웨이 2주 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의 노래와 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누구예요, 이거 시킨 거?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괜찮다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